겠습니다 뭐 너무나 오래된 일이고 이미 역사 무대에서 이제 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안희정 씨의 몰락을 보면서 이비헌벌 예, 영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헌벌이라는 것은 뭐 겸손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오랜 네. 법회 예. 시름도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했습니다 불구하고. 생활 방식을 과거처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험벌하게 예. 사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이 점점 이제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전형적인 경우를 안희정 씨한테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척건이 글을 썼네요. 예. 이분인데 사람도 상당히 성실하신생네요 예. 서류를 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뒤따르는 문상철 씨, 수행비스트 최측근으로 안희정 전 지사의 7년간 함께했던 그는 12월 20일에 폐는 몰락의 시간에서 자신의 우상이었던 안희정 전 지사가 변질하고 몰락해가는 과정을 재구성했다. 좋은 기록이네요. 뭐, 핵심은 의전 중독입니다. <laughs> 아무것도 아닌데, 자리라는 것이, 과거에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닐 때도 보면은 도지사들,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도지사들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 뒤를 쭉 따라,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혀를 끌끌 찾던 저게 다 비용일 건데 그런 생각 했던 적이 있는데 의전 중독, 여성 편력참 피해야 될 거죠. 수행 비서인데 한번 읽어 볼 만한 책이겠네요. 김지은 씨에게 전화를 건날은 평창 올림픽 폐막식이 열렸던 2018년 2월 25일이었다. 당시 국회에서 일하면서 폐막식 준비를 하고 있던 이 문상철 씨는 안희정 전 지사가 폐막식장에 오는지 물어보려고 김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선배, 저 누구에게 뭐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네요. 예. 안희정 씨는 좀 얼굴이 저는 평소에 좀 고대를 나왔죠. 어둡게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 수신, 제가 치국, 평천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권력의 길을 걸어갈 땐 주변 관리를, 자기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 주변 관리를. 책에 따르면 안희정 조직의 문화는 1980년대 동아리 같았다고 한다. 스무 살쯤 차이 나는 선배를 형 누나라 부르고 술자리에서 빼앗은 끈끈한 관계를 중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laughs> 그러니까 20대에 익숙했던 것을 참못 벗어났구먼. 이후 점차 의전에 젖어갔다. 권력에 취한 거죠. 수행 비수는 세심하면서도 티나지 않는 의전을 위해 고심했다고 한다. 처음 가는 행사장이라도 사전에 건물의 구조와 동선 등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도착한 뒤에는 여러 번 와봤다는 듯 자연스럽게 지사와 함께 이동했다. 지사가 퇴근할 때는 몇분 뒤에 도착하는지를 공간의 경비 근무자에게 전달했고 근무자는 대문을 열고 정자실로 격리하며 영접했다. <laughs> 뭘 그렇게 충남지사가 대단한 자리라고? 예. 대통령이라 되었으면 대단한 너무 기이한 일이 있겠네요 문상철 씨가 안희정 전지사 지시로 만든 업무 메뉴에는 감옥에 대신 갈 정도의 무조건적 로열티 같은 내용부터 커피에 시럽을 얼마나 넣는지까지 담겨 있다고 한다. 한국의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공직이 이제 봉사하는 자리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장 계시겠습니까? 참 더문 것 같아요. 충남지사 무슨 그렇게 대단한 대단한 자리입니까? <laughs> 물론 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그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겐 전부 전부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참 사람이 자리가 올라가고 뭐 불을 갖게 되고 출세를 하더라도 예, 자기 분수를 넘어가지 않는 그 비험벌 예,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 예, 그걸이제 계속 그랬서 이제 몰라간 거 아닙니까 또 여성 편력이란 제목이 붙은 챕달도 있다. 외부에 알려져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뭐 대부분 알았던 모양이죠. 오래 전부터 수행 비서들은 서로 업무 인수 인계를 할때 안희정 전 지사의 여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외부에 알려져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무조건 지켜내야 된다는 내용이었다. 대통령까지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주, 자기 관리가 안 됐는지. 일을 하는 중에는 여성과 관련된 비공개 일정들이 많았지만 개인사라 생각했고, 관여일도 아니라고 여겼다. 그게 한 번이 아닌 모양이네. 예. 이게 아니정 몰락의 진실을 통해 본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속성. 예. 메디치에서 냈네요. 그렇게 수행 빚을 했기 때문에, 뭐, 아예 관계가 딱 정리가 되면은, 뭐, 아주 여러분들, 다 이렇게 까발겼겠네. 지금 이제 퇴장한 사람을 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옳지 않지만, 이제 안희정 시 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참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 주변 관리를 잘하는 거,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같으면 은 사인이 과 달리 한번실수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좀 분수를 아는 게 참... 필요하고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실패를 하는 거네. <laughs> 그렇게 대단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 눈에는 뭐, 대단하게 보이지만.